사장님. 네? 혹시 재열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야? 재열 씨. 정재열이요? 예. 모르셔서도. 그게 진짜 미스터리예요. 핫도그의 미스터리. 정재열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전산실장? 전산실 업무를 좀 많이 하곤 하죠.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하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닉네임을. 네. 그러면 한번 찾아봐요. 지금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일단 자기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재열 씨. 네? 재열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뭐라고요? 회사에서 네.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아, 저 시비 거는 줄 알고. 아, 아니에요. 아,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 사장놈, 예. 피디들, 그리고 난 뭐냐, 근데. 우로 봐도 좌로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꺼졌어요, 갑자기? 네. 재열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저 망가졌던 걸 고쳐준 아니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둥님 이런 거 잔병이어가지고. 재열 씨는 핫도그 미디어에서 편의점 잘 가는 사람. 편의점 아들일 수도 있다. 라는 게 제 추측임. 알겠습니다. 봐가지고 딴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일이에요. 분명히 위장을 늘리는 일. 미리 늘려야 먹방을 잘하지.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침 꼭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11시인데 아침을 먹어요. 오늘 계속 촬영해야 되니까 어디 움직일 때 말씀해 주세요. 아 참치 자꾸 이렇게 편의점 아들일 수도 있다. 아. 자 이제 12시니까 이제 정재열 씨가 밥 먹자고 일어날 겁니다. 100%. 자 보세요. 아 12시다. 점심 그만. 나는 좀 놓지 마요. 아, 후신은 뭐 안 하려고. 아니, 가고.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관찰을 좀 저도 열심히 해봤는데 좀 이렇게 다크템플러 같이 인구수는 차지하고 계시는데 네. 어디 있는지는 잘 안 보이시지 않나.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찍었습니다. 부사장님. 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핫도그 미디어에서 정재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정재열은 우리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요? 아, 이거였구나. 부사장님한테 지금 갔다 왔는데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조직도에 재열 씨가 저기 돼 있더라고요. 거기 뭐 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죠? 그거까지는 진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예? 콘텐츠 기획, 감수 및 제작 총괄. 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제 입김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소리죠. 입김이요? 이 영상도 입김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크게 외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나는 다크템플러가 아니고 다크템플러 같이 노트북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자꾸 노트북 들고 어디 가시는 노트북 들고 이사 편의점집 아들도 아니고 편의점 아들일 수도 있다. 내가 편의점에서 사준 게 당근인데 얼마인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뭐라고요? 영어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상에 보이시는 리얼티 이분을 삭발을 시켜야 돼요. 도주 되죠? 어떻게 서로 흡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거죠? 아, 예, 정도면... 와, 제발.